I saw the lot of the constellations. So the final bus station, it's located here, close to a main place. So you have to find a bouchon. Bouchon, it's typical restaurant, yes, traditional, yes, yes, food from Lyon. Yeah. Okay? Yes. Is it correct? Onion soup is from Lyon. No. Which place is the original place? Onion soup. It's 되게 친절하시네. 어니언 숲 먹으러 리옹 왔다니까 되게 의아해하네. 어니언 숲이 리옹이 본고장이야 그랬더니 아닌데 그냥 프랑스 전역에서 먹는 건데 뭐 그런데 찾아보러 왔어. 지금 원래 자리가 없는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 순간 이메일이 와서 캔슬을 했대. 그래서 자리가 하나 남은 거야. 아무래도 시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쁘네. 23유로 전기 없어. 그렇게 하고 안전하게 그냥 주차합니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저녁 먹을 시간. 갑시다 여보. 갑시다. 버스 타고 리옹 시내 가서 푸우숑이라고 여기 가정식 왔으니까 먹어봐야지. 한 10분 걸어야 돼 버스 타려면. 식사가 끝나고 휴식을 취하고 계신데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게 대도시에 가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 거였으니까. 이건 뭐지? 이런 건 좋네. 이런 거 보면서. 어디야? 가면 돼. 멀리 좀 꺼야겠다. 덥다. 무자스다 말했나? 수영도 좀 잘라야겠다. 좀 부끄네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 진짜 많이 느껴져. 근데 얼마 전 블라디보스톡에서 버스 탄 영상을 뭘 찾다가 봤는데 그때 오빠 머리 커트 날 단발. 그때는 되게 젊어 보여. 어짜. 프랑스 리옹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아, 여기는 초상권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만 잡겠습니다. 종점에서 종점이네. 와, 아직까지 해가 좀 있다. 자, 갑시다. 선선하니 좋네. 진짜 날씨 딱 좋아. 지금 뭐 거의 10시가 다 됐는데 8시 분위기야. 저기 언덕 위에 저희 가면은 리옹이 다 보인대. 여기는 프랑스 리옹. 내일 우리 싱싱이 타고 올까? 거기 버스에 싱싱이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저기 리옹 대성당. 이쪽이 구시가지야. 그쪽에 가보자. 뭐야 저기? 와인 쪽터. 강변 다 비슷하고. 갑시다. 저 넘어야 박제. 사람 아직 많네. 그 또 특징이 저렇게 빨간색 체크무늬 테이블 뭐 이런 게 특징이래. 여기 가정식 그게 써있지. 포션. 어디를 갈까? 여기서 먹읍시다. 여기가 저렴하다고 나와있었어. 포션. 이렇게 고급 프랑스 식당 느낌이 아니라 가정식 양파 수프를 먹고 왔어. 이제 프리? Yes, free. 물을 공짜로 주다니. 와, 재밌다.
아니 나 물 공짜로 줄지 몰랐네. 아 나 물 마셔야지. Can I have one more glass? Oh yes. Yeah, with ice, please. Yeah. 아이스는 유료겠지? 어, 실수했네. 영상 다 뺄 걸. Merci.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 궁금하고. 당신 또 입병 나가지고 못 마시니까 내가 대신 마실게. 드디어 양파수. 양파수. 오빠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던. 나는 이 지방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파수이. 네. 캠핑장 사장님은 아니다. 이건 그냥 전 지역에서 다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르겠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용 지방에서 시작된 거거든. 그러니까 비단 공장들이 많았대. 비단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주부들이 그냥 쿠션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런 가게에서 팔았다. 그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봤던 거 그냥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먹어보세요. 치즈가 잔뜩 올라가 있고 속에는 녹진한 빨간 양파. 어때요? 일단 맛있어? 되게 진하다. 내가 양파 좋아하잖아. 다른 집 가서도 먹어봐야 돼. 리옹에서 양파수를 먹는다니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 계란이네. 와 특이하다. 베이컨, 어리건 계란, 빵 이런 게 있네요. 이거는 구독자분이 사주시는 거예요. 영상에 슈퍼챗이란 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어. 그 바르샤바 내 생일 영상을 보시고 축하한다고 슈퍼챗을 보내셨더라고. 자 그걸로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행복해요. 자 먹겠습니다. 오케이, please. 오케이, super oignon. It's a French meat. It's typical in France, and we have a traditional recipe like this with cheese. Yeah, cheese on the top. Yeah. So this kind of onion soup is from Lyon region. Yes. This recipe. Yeah. Okay. Merci beaucoup. 리옹에서 시작된 거라고 하시잖아. 그 사장님이 틀렸어. 내가 봤을 때 이분 말씀이 맞아. 이거는 리옹 음식이야. 야포. 기소. Yes, it's very good. Merci beaucoup. It's a quenelle. It's from Lyon. Okay. Yes. 리옹 음식. 옆에 분이 추천해 주신 뭔지 잘 몰라. 계란하고 밀가루하고 뭔가 어묵하고 막 섞인 맛? 어, 진짜? 전혀 모르겠어. 먹어봐요. 소포에서 괴맨이야, 괴. 아, 약간 해산물도 들어간 거야. 뭔지 모르겠어. 일단 먹고 집에 가서 찾아봐네. 배고파. 밥 한 숟갈 해. 일단 밥이 나왔잖아. 이게 좋은 거지. 감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보이네. 와 이거 하나만 해도 15유로 하겠네. 진짜.
Yeah. 그냥 백반집이야. 우리나라 따지면 리옹의 백반집. 맛있어. 이제 리옹의 백반집이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뿌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뭐 어쨌든 백반집. Write me your channel YouTube. Wow. Oh, really? Subscribe and follow you. This is my family. Okay. Nice. Wow. Yeah, yeah. We are traveling from Korea to here by my temple. Wow. Oh. 역시도 오빠네. 와, 와, amazing. It's not difficult with the war in Russia and Ukraine. Nothing. Everything was wonderful. Okay. Except Putin. Russian people was so nice. Like you. Thank you. Amazing. Okay. Nice. Yo, don't worry, I'm gonna see you tonight.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Oh, we're checking the congratulations.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리옹의 친구들은 친절했다. 재밌었다. 이게 착한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찾아가 되잖아. 그럼 찾아가 되잖아. 결국 남겼습니다. 와, 이걸 남기다니. 저분도 친절하셔. 알바생들이 다 웃음이 많아. 나는 디저트 그냥 리옹 스타일 달라고 그랬어. 뭔지 모르겠어. 리옹 스타일 please. 아, 하나 커. 응? Sorry? 팔린 파이. 팔린 파이. 팔린 파이. 오케이. 메르시. 팔린 파이. 세 번째 메뉴. 디저트. 앙트레, 메인, 그리고 디저트. 뭔지 모르겠어. 먹어봐. 리옹 스타일. 45.5공리터. 얼음은 공짜였다. 갑시다. 오빠, 여긴 어디? 여기는 우리 집 옆 프랑스 리옹. 갑시다. 도착. 후시가지까지 가서 양파숲 하나 먹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성당 보고 카메라 또 끄고 타고 가야 되니까 이거 싱싱이는 촬영할 수가 없어. 도착. 벨꾸르 광장이래. 당신 여기서 좀만 연습해봐. 너 아빠 올게요. 어. 재밌어? 혼자만의 시간. 아주 재밌습니다. 아, 아쉽네. 이거 고프로를 여기다 달던지 뭐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다시 구시가지에서 켜는 걸로 카메라를. 구시가지 도착. 오늘 점심도 뿌숑. 손 닦고 왔더니 나왔네. 이게 어제 먹었던 리옹 샐러드. 이건 어니언 수프. 이렇게 단품으로 시키는 게 우리한테 나을 것 같아. 어제 너무 배불러서 다 못 먹었잖아. 어제 그 할아버지처럼 막 잘라볼게요. 나는 어니언 수프. 어제랑 확실히 다르다, 그지? 완전히 다른데? 집집마다 달라. 백반집이 다르듯이. 맞아. 오빠, 이것도 여긴 조금 더 많이 익혀놨네요? 실수한 것 같아. 이거 먹어봐, 따뜻할 때.
어제는 치즈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치즈가 그닥 많지 않고 맛이 달라 어제. 와 재밌네. 뭐지 이건? 원래 양파 수분 약간 짙은 갈색 아닌가? 크림슨 색깔이야. 그거야 뭐 똑같겠지. 다를 게 없어. 자 어쨌든 이게 리옹 샐러드. 이건 프렌치 어니언 소스. 또 한번 체험하고 저녁에도 똑같은 거. 촬영은 여기까지. 가가지고 뭐 사진도 못 찍었네 우리. 와 싱싱타고 뭘 찍는다는 게 어려워. 리옹 좌석은 이걸로. 우리 올라갔던 여기 언덕에 노틀담 성당. 성당. 리옹 대성당. 좌석을 리옹 대성당으로 바꿨어.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 항상 저 골목으로 가서 양파 스프 먹고 리옹 샐러드 먹고 이걸 바꿨어. 되게 친절하게 사장님이 몇 번이고 바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감사했어. 아 그리고 미안해서 하나 더 산.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고향이 리옹이 돼. 우리 모로코에 있을 때 생텍쥐베리가 사랑한 도시 타르파야. 남쪽 되게 남쪽까지 갔다 왔잖아. 우리한테 이 성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당 옆 골목에 뿌숑들이 많았다. 그 기억이 우리에겐 중요해서 이걸 바꿨어. 양파 수프 자석은 없나요? 했더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한 3, 40초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없대. 오늘은 사실 촬영을 많이 못하고 우리가 싱싱이 타고 계속 놀러 다니고 뭐 촬영한 게 없어. 그리고 싱싱이 타고 난 못하겠어 절대. 하지 마요. 카메라 설치를 해놓고 좀 타볼까? 연구를 해봐야지. 자 일단 진짜 집에 갑시다. 가자. 자 끝 촬영. 끝. 왔습니다. 양파 스프 먹으러. 여기야 여기 식당. 구글맵에 어니언 스프라고 치니까 쭉 나오더라고. 어 여기가 뭐 이런 데더라고. 이런 데야. 재밌네. 조지 양조장이래. 집 이름이 그래. 저기 뭐 맥주도 파네. 저 위에 탱크들 있고. 원래 여기가 양조장이었나봐. 기다리네. 맛집인가? 나가 있고. 조지 양조장. 여기 건물이 이어져 있네. 여기 호텔로 쓰이기. 울렸어. 갑시다. 와 진짜 넓다. 슬픈 소식. 양파 스프는 저녁에만 제공된대. 와 이걸 몰랐네. 양파 스프 못 먹어. 아 누가 생일이야. 생일 케이크라고.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좋은데? 약간 파티장에서 샴페인 먹고 막 그런
오면은 그냥 말로 해야지. 모르겠어. 모를 땐 자 오른쪽 왼쪽. 아 지금 침 삼겼어요. 맛있겠는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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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은 많을 것 같아서 달팽이하고 초분 주시는 거 시켰어. 초쪽 달팽이. 처음 먹어봐요 달팽이. 먹어보자고. 골뱅이가 그렇게 먹고 싶다면. 여기 밤에 와도 재밌겠다. 밤에 저 타르타르에다가 한잔하고 양파 수프로 해장하고 집에 가고. 와우 조그만하네. 아하 메리스 먹고. 여기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겠지. 자 바뀌었어. 이게 당신 거고 이게 내 거야. 냄새만 받아보자. 이런 걸 주시네. 결혼식장 같아. 아까 그 얘기하고 결혼식 필요한다. 그래서 막 신랑 신부가 인사 돌면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 딱 그래. 나왔습니다. 자 달팽이 먹어봅시다. 이걸 줬으니까 이걸 집는 거겠지? 와 프랑스에서 달팽이 요리 먹기. 와 정말 서툴러요. 처음 해보는 거라.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야? 나 모르겠어. 모르겠어. 뒤에 잘라내고 먹는 게 어때? 골뱅이에요. 그러니까 골뱅이라니까. 맛있어. 당신 골뱅이 좋아하잖아. 뭐야 이거? 어때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맛이잖아. 골뱅이. 골뱅이를 이렇게 약간 올리브오일하고 큰일 날 뻔했어. 떨어질 뻔했어. 이게 골뱅이를 올리브오일하고 버터하고 이런 걸로 해서 먹어도 비싸겠네. 여기가 정신이 없어 좀. 사람이 너무 많아. 오. 옆 테이블에서도 시작됐다. 아, 이걸 먹어봐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비행기 타고 오는 걸로. 양파 스프도 먹어야 되니까. 애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 메뉴를 이런 거야. 메뉴 엄청 많네. 본놀이가 아니라 에피타이저. 왜요? 그냥 크림 같아. 크림 같다고? 고기만 나는 크림. 나 이거 새로운 경험이야. 네? 우리나라 사고를 끓일 때 이 안에가 국물로 만들어져. 네. 오묵하게 생각나. 이거 여기 아니면 못 먹어본다. 크림 같아. 난 크림 같아요? 난 코디. 그래? 괜찮아? No comment. 그럼 내가 이걸 먹고 당신은 이걸 다 먹는 걸로. 다 먹었어. 결정했어. 프랑스에서도 육회를 먹고 가는 걸로. 양파 스프 먹으러 왔다가. 재밌네. 뭔가 먹으러 올만해, 프랑스는. 재밌어. 왔어. How do you like the tartar?
spicy? Really? Just a bit? Just medium. Everything medium. 야채를 먼저 올리고 우리나라 배를 섞듯이 그런 거지. 야채가 양이 적은데? 아, 우리가 이거 1인분을 나눠 먹는 거잖아. 이게 뭐 있는 거야? 피클하고 고추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우리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먹었을 때 들어갔던 거랑 비슷한 거 같긴 해. 우스타 소스였어요, 뭐. 거기다 그냥 저거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맵냐 안 맵냐였어. 바르샤바 생각나는 거. 소리는 일부러 내는 것 같아. 사장, this is for you. Thank you. I come with the fries right now. Yeah, merci. 결국 먹어보고 가는 걸로. 다르네. 달라요? 뭐 고기도 다르겠지만 친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맛있어. 바르샤바도 맛있고 여기도 맛있어. 되게 부드럽고 크리미해. 밥 대신 감자, 소주 대신 물. 많이 나왔어. 55.75. 양파스 먹으러 왔다 무리했어. 또 생일이야? 와, 여기 생일 맞으면 리옹에선 여기 다 오나 봐. 진짜 많이 한다. 한 15번째. 이제 진짜 동쪽으로 한 300km만 더 가겠습니다. 네. 안시라고 우리나라 예전에 평창 올림픽 할 때 마지막에 안시하고 평창하고 결었을 거야. 1, 2위를. 가는 길에 그런 작은 도시가 있어. 갔다 가겠습니다. 네. 자, 또 갑니다.